우리 지역의 정책을 직접 담당자에게 들어보는 정책 브리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도현 금정구 환경위생과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환경위생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 진행 중인 사업도 있지만 현재 환경위생과는 그 이름 그대로 환경과 위생 분야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기후나 대기, 배수, 또 성면, 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까지도 일동 환경부에서 이제 위임한 환경 분야 업무를 하고 특히 또 위생 분야에서는 음식점 등 접객업소, 또 유흥시설, 목욕장 임용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임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주요 사업을 보면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보급 사업을 하고요. 또 소규모 영세 대기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후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가정의 전기, 수도, 가스 기준 사용량 대비해서 5% 정도 이상 절감한 가정에 포인트 지급도 하는 탄소 포인트제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언론에 났겠지만 음식점의 좌식 테이블의 불편함을 개선해서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특히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음식점 입식 좌석 지원 사업, 음식점 숙박 업무에 대한 위생 관리 등 다양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폭염과 관련한 대응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쿨루프 사업은 우리 이제 금정구의 구비 확보와 부산시의 지원 사업인데요. 작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는 확대하여 시행한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쿨은 시원하고 루프 지붕이라 해서 영어로 폭염기 한낮의 지붕 온도를 옥상에서 가정 내로 열을 반사시켜서 실내에 열 전달을 완화시켜주는 것으로서 하게 되면요. 평균 한 4, 5도 실내 열 온도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쿨루프 대상지는 노인 등 소외계층, 다분포하는 지역과 주택이 또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곳을 선정하여 쿨루프 시너지 효과를 위해 마을 단위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45개 지붕을 했고 올해는 77개로 확대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현장 점검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금정구에서도 긴급 행정명령 발령으로 고위험 시설 14종에 대하여 지난 21일 0시부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약 240여 개 유흥 단란 영업소 명령문의 부착과 지난 주말 동안에 밤 10시 이후에 일제 단속을 시행하고 지속 감시할 계획이 있고요. 또한 45평 이상 일반 음식점에 대하여도 전자출입 명부 운영과 발열 체크, 또 영업주 손님 모두 마스크 쓰기 등으로 확대되어 핵심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계속 지금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건 제 의견으로는 이런 고위험 시설의 폐쇄 제한도 중요하겠지만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동참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규모로 집단 유행으로 가지 않도록 일상적인 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에 꼭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부산시에서는 8월 22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발동했고 위반 시에는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외에 다양한 일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으로는 금정구 폭염 등 기후변화 및 환경영향 분석 용역이 있습니다. 폭염 및 폭우 등 최근 기후변화로 기상재해 발생 빈도의 증가에 따라 적극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금정구 기후변화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매년 보면은 부산 찜통 1번지는 금프리카 보도가 되었고 최근 4년째 금정구 최고 기온이 부산의 타 지역에 비하여 높게 관측됨으로써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최근에 10년간의 금정구 지역의 일평균 기온, 그리고 최고나 최저 기온 또는 강수량에 대한 지역마다의 상세 기후도를 작성해서 폭염 등 금정구 지역의 이상기상 실태를 분석하고 기상재해에 대한 대응정책의 수립자료로 활용하여 내년 업무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정구 환경위생과의 정책 알아봤습니다.